안녕하세요. 오늘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맞으러 왔습니다. 여기 지금 섬에도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사실 걱정이 되고 긴장됩니다. 자, 2차 접종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表面温度正常。はい、じゃあ213番ですね。表面温度正常。接種券と何ですか？予診票と持ってらっしゃいます？はい。あ、こちらですね。あ、はい。 この人これ。予診票名です。あ、これだ。これがあなたの予診。あ、はい、わかりました。はい。 はい、あなたがありますね。ごめんなさい、写真撮りはあれになってますので。 자, 두 번째 백신을 맞았습니다. 이번에는 안에서 촬영을 못하게 해가지고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었네요.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맞았다는 증명서. 자, 뭐 특별히 지금 아프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. 아주 정상적이에요. 뭐 보통 젊은 사람들은 두 번째 맞고 나면 열이 난다 그러는데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죠. 특별한 안내사항도 없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2시 30분입니다. 제가 아까 11시 30분에 코로나 2차 접종을 마쳤으니 3시간이 지났네요. 아직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. 예. 근데 뭐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돼 봐야 알겠죠. 몸살이 난다든가 뭐 열이 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증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저는 여기 일본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 나이 41살, 그러니까 7월 29일 날 1차를 맞고 지금 3주째인 오늘 8월 19일 날 2차까지 이렇게 접종을 했습니다. 화이자로 다 접종을 했고요. 코로나 백신 면에서 한국보다는 빨리 접종을 할 수 있었네요. 이건 칭찬합니다. 근데 딱 이것만 칭찬하고 나머지는 정말 일본 뭐 실망하는 수준을 넘어서 화가 납니다. 어쩜 이렇게 코로나에 대응을 잘 못하는지 화가 날 정도예요. 일단 제가 지금 여기 있고 저희 가족들이 다 일본에 있으니까 더욱더 그럽니다.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. 여기는 지금 환자가 발생을 해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해도 병원에 가서 다 입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. 아주 중증 환자,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사람만 입원시키고요. 나머지 별로 증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집으로 보냅니다. 네, 집에서 대기죠. 집에서 병원이 이제 환자를 받을 능력이 안 되죠. 너무나 환자가 많으니까.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생겼고, 그럼 집에 있는 사람, 즉 무증상자는 뭐 심하게 사망을 안 하냐? 사망합니다.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. 제가 들은 것만 해도 3인 가족이 아버지는 안 걸렸고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 둘이 코로나에 걸렸고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죠. 근데 이 어머니께서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. 이러한 일이 뭐 일어나고 있는데도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은 있어요. 좀 이게 뭔가 좀 이게 불합리하다, 뭔가 이상하다. 그렇지만 이걸
누구든 이렇게 크게 얘기를 못합니다. 예? 제가 있는 이 아마미라고 하는 이 섬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도 환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들 쉬쉬하고 다들 좀 뭐랄까요? 아니람? 예, 그리고 대처를 잘 못해요. 예? 지금 여기서 환자가 두 배, 세 배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 다 대책이 없습니다, 그냥. 제 친구 중에 지금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. 심지어 지난 7월 말경에 여기 아마미가 세계 자연유산의 일부가 등재가 됐어요. 예, 그건 축하할 일이죠. 근데 그것을 축하하는 기념사진을 아마미 시청 관계자들, 그 사람들이 시청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그런 기념사진을 찍었더라고요. 아직 이 인식이 별로 없는 겁니다. 제가 그 인스타에 그런 사진이 올라왔길래 글을 남겼습니다. 축하할 일인데 마스크를 안 쓰는 건 괜찮냐 그랬더니 사진 찍을 당시에만 마스크를 안 썼다라고 해명을 하더라고요. 아니 코로나가 마스크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구분해서 저희한테 옵니까? 네. 그래요. 시청에 근무하는 그리고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 이제 가장 위쪽이겠죠. 그런 사람들의 기본 생각입니다. 아직 별 인식이 없어요. 예.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살고 있는 저는 그리고 아이가 있는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. 조금 뭔가 대책을 갖고 좀 준비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일본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하는 일본은 선진국에 뭐든지 좀 우리보다 앞선다 뭐 그런 느낌이었죠.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이와 파나소닉, 소니 그 CD 플레이어, 이 휴대용 CD 플레이어 막 그런 거, 그 다음에 손목시계, 카시오 막 그런 것들의 뭐랄까 동경의 대상 갖고 싶은 뭐 막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의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아 일본 우리나라보다 좀 모든 시스템이나 그런 게 후진국이다 그런 게 막 오늘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. 예, 오히려 화가 날 정도. 아무튼 뭐 여러분들께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. 그냥 일본이 대처를 잘 못한다. 한국 대처 잘한다. 화이팅이다. 우리 모두 힘들지만 좀 더 힘든 상황을 참고 견디자.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. 자 그럼 모두 건강하게 코로나 극복하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세요.